여러분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얘기할 주제는요. 역류성 식도염약 계속 먹어도 되나요? 그래서 제가 좀 정리해서 짧게 역류성 식도염약 끊기로 했습니다. 자, 역류성 식도염을 내시경으로 보면은 이렇게 보입니다. 이 사진은요. 식도 끝사진인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입에서 식도로 딱 내려가면서 내시경이 찍은 사진이에요. 이래서 여기는 정상입니다. 아주 가느다랗게 위와 식도의 경계부들이 살짝 보여요. 약간 색깔은 다르죠. 식도보다 위가 조금 더 진한 색깔로 보여요. 자, 그런데 여기 식도와 위의 경계부가 조금 더 진하게 보이면서 이 끝이 뭔가 여기 말끔하지 않고 흐트러진 느낌이 약간 보이죠? 이게 이제 아주 경한 정도의 역류성 식도염이 있는 경우고요. 그레이드 A는 여기가 살짝 찢어졌죠. 근데 이 찢어진 길이가 5mm가 안 되는 경우가 그레이드 A이고요. 여기는 보면 조금 더 찢어졌죠. 여기 그냥 봐도 5mm는 훨씬 넘어 보이시죠? 이런 건 이제 그레이드 B고요. 여기도 좀 찢어졌네요. 여기도 좀 5mm 이상 찢어졌고, 여기도 살짝 찢어졌고. 그런데 C 정도 돼서 보면은요, 이 찢어진 길이가 굉장히 길어요. 이 찢어진 것들이 저희들끼리 서로 만났어요. 보면 4시 방향, 6시 방향, 7시 방향이 서로 만나고 있죠. 이게 그레이드 C고요. 이 서로 찢어져서 위에서 서로 만나는 게 전체 4분의 3 이상인 경우, 75% 이상인 경우 그레이드 D죠. 근데 이제 여기까지는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고요. 요 정도 되면은 증상이 있으신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자, 그러면 역류성 식도염은 왜 생기느냐 하면은요. 여기 이제 음식을 먹으면 또는 음식을 먹지 않았어도 위 안에 이제 산이 계속 분비돼서 나오죠. 위 안에는 있어도 되지만 식도로는 올라가면 안 돼요. 왜냐하면 위는 위산을 견딜 수 있는 점액 같은 것들이 충분히 분비돼서 보호하는 인자가 있는데 식도는 기본적으로 위산을 접하는 장기가 아니기 때문에 위산에 대한 어떤 보호할 수 있는 요인들이 없어요. 그런데 이 위에 있는 산이 또는 산을 바른 음식물들이 이렇게 식도로 올라가게 되면은 식도를 헐게 하는 거죠. 이 그림처럼. 보호 요소가 없는 갑옷을 입지 않은 식도에 상처를 줘서 증상을 일으키는 게 역류성 식도염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결국은 평상시에 올라가지 못하도록 이 끝을 간단하게 조이는 식도 관략근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식도 관략근의 작용이 조금 떨어져 있거나 또는 위에서 식도로 올라가려는 압력이 굉장히 큰 경우, 이두 가지 경우에 역류성 식도염이 걸려요. 반대로 얘기하면 위 안에 압력을 높이지 않도록, 그러니까 높아지지 않도록 해주고, 또는 이 식도 관략근이 단단하게 조이고 있으면 역류성 식도염이 걸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 중에서 한 가지가 문제가 생겼거나 둘다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역류성 식도염이 생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식도염 약을 드실 때는 보통 무슨 약을 드시냐면요. 양성자 펌프 억제제, 강하게 위산을 억제하는 약을 드시게 됩니다. 많이 들어보시는 그 렉시움, 라베원, 그 다음에 무슨 파리에트, 에소메프라졸, 란스톤, 덱실란트 이런 약들이 식도염 약이에요. 그리고 식도염 약은 들어가서 하는 가장 큰 일은 위산 분비를 억제하는데 거의 100의 위산이 나오면 99%가 억제를 해요. 그래서 100분의 1로 만들어 보니까 pH로 얘기하면 위가 강산이잖아요. 2에서 3 정도의 강산인데 이거를 pH를 2 내지 3 정도 올리는 그렇게 완전히 나오는 산을 산부미를 확 막아버리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근데 이제 먹자마자 나타나는 일이 아니고요. 드시고 한 일주일 정도 돼야 나타나는 99%를 억제하려면 됩니다. 자, 이제 그러다 보니까 위산을 너무 억제를 하니까 위산이 정상적으로 내 몸에서 해야 되는 일을 방해를 해요. 오래 드시게 되면은요. 가장 큰게 위산으로서 내 몸에 들어오는 균을 살균하는 역할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께서 양성자 펌프 억제제, 쉽게 말해서 식도염약을 자꾸 많이 드시게 되면은요. 이 안에서 정상적으로 위에서 해줘야 되는 살균 작용을 못하기 때문에 더 밑에 소장과 대장에 있는 내 세균총, 몸에 있는 유익균, 유해균, 그 다음에 그 중간균들 배우셨잖아요. 균들이 변하게 되면서 이게 변하는 게좀 좋은 쪽으로 변하는 쪽이 아니라 항생제의 내성을 가진 균들이 내 장에 많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살균을 못해서 위장과 면역이 떨어지기 때문에 역류성 식도염약을 굉장히 많이 드시게 되면은 오래 드시게 되면은 위장관에 생기는 염증이 굉장히 많이 증가합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위산이 하는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음식물을 이렇게 깨부셔가지고 음식물 사이사이에 이렇게 박혀있는 영양소가 떨어져 나오도록 해서 그게 소장으로 내려가서 흡수되게 하는 역할을 하거든요. 근데 또 위산이 100분의 1 이하로 줄어들게 되면은 음식물이 부서지는 역할을 잘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음식물의 소화 흡수에도 영향을 주어서
특히 많이 소화 흡수가 억제되는 영양소가 마그네슘. 이거 부족하면 막 달달달 이렇게 눈밑이 떨리는 거 많이 경험을 하시고 쥐도 많이 나죠. 그 다음에 칼슘, 이거 부족하면 골밀도가 약간 떨어지게 되고, 철분, 이거 부족하면 빈혈 생기게 되고요. 비타민 B12, 이거 부족하게 되면 신경염 생기고 빈혈 생기게 되는, 이렇게 산이 있어야 흡수가 잘 되는 영양소의 흡수도 떨어지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식도염 약은 최소량을 최소기간 사용하는 게 원칙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의사 처방이 있어서 사용을 할 수가 있는 약인데요. 근데 이제 미국을 가면은 코스트코 이런 데에서 양성자 펌프 억제제 식도염 약을 그냥 팔아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을 위한 가이드라인에는 1년에 딱 3번, 2주 정도 먹는 거를 1년에 딱 3번만 하라라고 가이드라인을 주고 있고, 이 약을 먹으면 이렇게 제가 앞에서 설명한 이런 부작용들이 생길 수 있다라고 설명서에 다 되어 있어요. 이렇게 이제 식도염 약의 가장 기본은 양성자 펌프 억제제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식도염 약을 병원 가서 받으면 한 알만 주는 데는 거의 없어요. 한 알만 먹으면 또 되게 서운한 것 같잖아요. 그럼 같이 그 따라오는 약들은 뭐냐면 또 따라오는 알약이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거는 어떤 약들이냐면은 얘가 이제 위에서 위로 올라가려는 힘과 그걸 막는 식도 관략근이 얼마나 누가 더 센 거냐에 따라서 증상이 생기고 산 역류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위에서 빨리빨리 내려가도록 해주면은 덜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같이 들어가는 알약은요, 위장관 운동 촉진제인 경우가 많습니다. 또 뭘 주냐면요, 또 물약 같은 걸 같이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 지금 식도염 약의 양성자 펌프 억제제가 굉장히 강력하게 위산 분비를 99%를 억제를 한다고 해도 실제로 얘가 작용을 나타내려면요, 그렇게 위산 분비를 많이 억제시키려고 그러면 한 5일에서 7일은 걸려요. 그러니까 약을 먹어도 하루 정도 먹으면 위산이 한 10 내지 20%뿐이 안 줄어요. 그러니까 한 일주일 정도 먹어야 되는데 그 사이에 뇌가 되게 아프잖아요. 그랬을 때 그럼 내가 당장 나온 위산을 중화를 할 뭔가가 필요하죠. 그때 먹는 게 여러분이 먹는 알마게이트와 알긴산 이런 뭐 라미나지 이런 약들은 당장 나온 위산을 중화하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보통은 세 가지 종류의 약을 줍니다. 그래서 양성자 펌프 억제제, 그 다음에 위장관 운동 촉진제, 그리고 위산을 지금 중화하는 약, 이렇게 보통 세 가지 약을 쓰고 환자가 증상이 굉장히 심하지 않는 경우에는 처음에 얘기한 한 가지나 두 가지 약을 씁니다. 그래서 약을 보통 한 가지 약을 받는 게 아니라 세 가지 약을 받도록 되어 있어요. 자, 그럼 오늘의 큰 주제, 어떻게 하면은 양성자 펌프 억제제 식도염 약을 덜 드시게 되느냐면요, 위에서 받쳐서 위에서 자꾸 올라가려고 압력을 주는 것들을 제거를 하면 해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가 이게 복압입니다. 이렇게 배가 나와서 내장지방이 안에 많으면 부대끼면서 자꾸 올라가려고 해요. 뱃살이 많고 비만도가 높으신 분은 영양성 식도염이 뭐 작게는 한 30%, 많게는 한 두세 배 정도 증가하는 걸로 되어 있어서 당장 내 배를 이제 정상으로까지는 못 만들어도 1, 2인치만 뱃살을 줄여주시게 돼도 영양성 식도염은 굉장히 좋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임신하셨던 분들, 임신 중간에 굉장히 속 많이 쓰린 거 고생 많이 하시죠. 그때 뭐 많이 먹기도 하지만 또 아기가 커지면서 이렇게 배에서 복압이 증가를 하기 때문에 영유성 식도염이 또 이렇게 증가하거든요. 그리고 또 임신 때는요, 아무리 뭐 괜찮다 그래도 약을 이렇게 마음대로 먹을 만큼 용기 있는 임신부는 많지 않잖아요. 그래서 저도 제산제만 열심히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또 같은 이유로 바로 이런 거, 타이트한 속옷, 코르셋이나 란제리, 이런 란제리들 딱딱하게 입는 거, 거들 같은 거, 그리고 꼭 굳이 속옷이 아니더라도 남자분들 벨트 세게 하시는 경우들 있잖아요. 그리고 왜 살찌심에서 바지 작아져가지고 간들간들하게 단추 채우고 계시는 그런 경우들, 그리고 또 이제 젊은 총각들도 다 그렇게 스키니를 많이 입으시더라고요. 그러면 그것도 역시 하체가 조이기 때문에 이게 복압을 올리는 이유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타이트한 옷들이 복압을 또 올려가지고 역류를 시키는 많은 원인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음식이에요. 음식 중에서 신음식은 당연히 산도를 높이기 때문에 영유성 식도염의 증상을 많이 올리는 거고요. 모든 사람한테 공통적으로 위산 분비를 증가시키는 음식도 있고 어떤 사람한테는 괜찮은데 어떤 사람한테 증가시키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제 공통적으로 밀가루 음식 드시면 식물이 올라오는 분들이 많고, 그 다음에 이제 커피는 여러분이 잘 아실 거고, 그 다음에 탄산이 들어있는 음료수, 탄산수나
콜라나 사이다 같은 것도 탄산이 그륵 하고 나오면서 같이 산을 몰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역류성 식도염을 악화시킬 수 있으니까 탄산 음료도 요인 중에 하나고, 이렇게 카페인이 들어있는 커피뿐만이 아니라 녹차도 역류성 식도염을 어떤 분은 증가시킵니다. 그리고 잘 모르시는 게 초콜릿이요. 이 초콜릿이 산분비를 증가시키면서 식도염을 굉장히 많이 증가시키거든요. 그래서 초콜릿이 들어있는 다른 음식들도 초코케이크 이런 거 증가시킬 수 있어요. 그리고 기름이 많은 음식들, 단백질이 많은 음식들은 위에 되게 오래 있어요. 예를 들어서 기름기 많은 고기가 그렇죠. 삼겹살, 갈비, 지금 LA 갈비 보여드렸죠. 그리고 또 등심, 이렇게 기름기도 굉장히 많고 단백질도 많은 것들은 일단 위에 있는 위산 자체가 단백질을 소화시키는 효소이기 때문에 단백질을 많이 먹으면은 위에 오래 머물고, 그 다음에 또 기름기가 많은 음식도 소화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위에 오래 머물거든요. 그래서 이런 음식들이 또 위산의 역류를 많이 시키는 음식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밤에 먹는 거요. 위가 가득 차지 않아도 누우면 중력의 영향이 없어지면서 위의 내용물들이 올라가거든요. 물론 이제 식도 관략근이 굉장히 튼튼한 젊은 분들은 이런 부작용이 좀 적겠지만, 나이가 드시면서 모든 이렇게 이제 관략근들이, 우리 몸의 관략근들이 약해지잖아요. 그러니까 나이가 조금 드실수록 식도 관략근이 약해지면서 뭐 조금만 먹고 누우면 위산이랑 위산을 바른 음식물들이 역류해서 올라가는 거죠. 그러면 이제 위를 비우고 주무셔야 되는데, 그럼 위가 비는데 얼마나 걸리냐면은 아무리 소화가 잘 돼도 한 2시간, 소화가 늦으면 한 3시간 정도는 있어요. 위가 비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누워도 역류성 식도염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자리에 눕기 보통 두세 시간 전에는 마지막 식사를 끝내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음식물을. 그래야 역류성 식도염의 재발을 막을 수가 있는 거죠. 또 하나는요, 눕지 않아도 위 안에 음식물이 너무 많으면 역류에서 올라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를 한꺼번에 채우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요, 음식물이 아니어도 역류에서 올 수 있는 건 이거예요. 식사 후에 물을 많이 먹잖아요. 뭐 짠 걸 먹었다 이런 경우에. 그리고 사실 공복인 경우에도 물을 너무 많이 먹으면 식물이 이렇게 올라오는 느낌 드시는 경우들이 있죠. 그래서 물도 음식물이 들어있는 상태에서 너무 많이 먹으면 이게 역류를 일으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조금 생각해 봐야 되는 포인트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항상 많이 나오는 이 멋진 남자분이 술, 담배를 같이 하시잖아요. 두 가지가 다 식도 관략근을 이렇게 느슨하게 합니다. 그래서 역류를 잘 시키는 기호식품이죠. 술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 부분은 지금 술만 드시고 계시지만 안주 그득하게 드시면서 드시고 난 다음에 집에 가셔서 두세 시간 못 기다리고 자리에 누우시잖아요. 그러니까 또 역시 역류성 식도염이 일어나기 되게 좋은 조건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역류성 식도염을 일으키는 요인이기 때문에 사실 약을 드시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약을 먹어도 약을 끊고 곧장 재발하지 않게 하려면, 또 내가 먹는 약이 효과를 빨리 나타나게 하려면 지켜야 될 팁을 정리를 드리면, 첫 번째는 내가 배가 좀 나왔어요. 그러면 뭐 24인치를 만들 수는 없어도 1, 2인치라도 배를 조금 줄이시는 게 도움이 되고요. 두 번째는 타이트한 옷, 벨트를 피하는 게 중요하고, 세 번째는 사람마다 다 고유하게 가지고 있는 그 사람한테 좀 안 맞는, 이거 먹으면 불편한 음식, 신물 올라온 음식을 피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자리에 눕기 두세 시간 동안은 아무것도 드시지 않고 주무시는 게 중요해요. 자기 전에 물 한 반컵 정도 드시는 건 괜찮고요. 그 다음에 어떠한 순간에도 내의가 너무 가득 차게 되면은 역류돼서 올라오기 때문에 이거 피하는 것도 중요합니다.